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신고가 지난주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비록 지난 금요일에 종가는 살짝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현재 시각대는 254만 9천 원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뭐 최순실 게이트 시즌 2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TV를 보면 다시 한번 최순실에 대한 단어, 그리고 이번에는 정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 중심에는 결국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풀지 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2월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정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서울구치소에 이제 소위 수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 시즌 2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양비론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7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인 신고가 255만 원까지 찍고 있었고요. 다만 지난주에 예상보다 정책 이슈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 뭐 캐비넷 문건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박근혜 전 정권이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관련돼서 좀 개입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직까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이죠. 이제 뭐 이제 삼성 이제는 삼성그룹 넘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데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 그 공판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삼성그룹이 어떻게 보면 경영권 승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삼성그룹 관련돼서 박근혜 전 정권의 어떤 입김이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다시 한번 시그널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강조됐던 것처럼 지난 13일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를 넘어서 결국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 관련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삼성그룹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법률적인 노이즈가 커지고 있다면 결국 외국계가 순매수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증권사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목표가가 뭐 200만 원 넘어서 250만 원, 300만 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삼성그룹이 이렇게 법률적인 논란이 커진다면 제가 볼때 외국계가 매수보다 매도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순실 게이트 시즌 2가 삼성그룹이 얼마나 지나갈지 몰라도 오늘 웃고 있지만 이 시각 이후에 법률적인 논란이 커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결국 법률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부정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